지점에서 승객의 승차 위치까지 자율주행으로 이동합니다. 승차 위치에 도착하고 10초간 대기합니다. 교차로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상황에서 우측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를 인지하고 횡단보도 전에 정지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난 뒤 다시 주행하여 보행자 이벤트 1을 성공합니다. 방지턱 표지판을 인식한 뒤 감속하여 방지턱 이벤트를 성공합니다. 전방 차량에서 적재물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돌발 상황에서 적재물을 인지하여 정지합니다. 적재물이 도로에서 제거되고 다시 주행하여 돌발 상황 이벤트를 성공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의 차량이 정차하여 있을 경우 전방 차량을 인지하고 정지하여 차량 이벤트 1을 성공합니다. 주행 중 전방의 차량이 정차하여 있을 경우 전방 차량을 인지하고 정지합니다. 전방 차량이 10초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하고 다시 원래 차로로 복귀하여 차량 이벤트 1을 성공합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하여 주행하는 상황에서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경우 횡단보도 전에 정지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난 뒤 다시 주행하여 보행자 이벤트 1을 성공합니다. 승객 하차 위치에 정차하여 최종적으로 자율주행 로보택시 미션을 성공합니다. 시작 지점의 3차로에서 출발하여 직선 구간에서 차로를 유지하며 주행합니다. 곡선 구간에서 차로를 유지하며 주행합니다. 증강현실을 이용한 가상의 가점 아이템이 1차로에 존재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가점 아이템을 획득합니다. 2차로에 가점 아이템이 존재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가점 아이템을 획득합니다. 도로가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뱅크 구간의 차로를 유지하며 주행합니다. 1차로에 감점 아이템이 존재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합니다. 1차로에 부스터 아이템이 존재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부스터 아이템을 획득합니다. 부스터 아이템을 획득하여 80km의 속도 제한이 풀려 최고 100km로 주행합니다. 최종 도착 지점을 통과하여 랩 타입을 측정하고 기록이 좋을수록 높은 점수를 획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